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오늘은 파일 저장 형식인 JPG와 로우 파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다 JPG로 찍고 계시겠죠, 그렇죠? 로우 파일은 복잡하니까. 근데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로우 파일은 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로우 파일을 쓰시게 될 겁니다. 왜 쓰시게 되셔야 될지, 그리고 JPG 파일과 로우 파일의 다른 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어떻게 보시면 오늘은 로우 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의 다른 주제로는,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정을 하셔야 돼요, 보정을 배우셔야 돼요 라는 주제의 얘기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가 그냥 JPG 파일은 원본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로우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념이 안 써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기 위해서, 로우 파일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문가들이나 쓰는 거지, 포토샵 잘하는 사람이나 쓰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왜냐, 로우 파일이라는 그 파일로 찍어버리면은 우리가 컴퓨터에 보정 프로그램을 거치기 전에는 보는 것도 힘들고요, 사용하는 것도 힘들어요. 하지만 이 JPG 파일과 로우 파일의 차이를 아시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로우 파일과 JPG 파일을 무조건 같이 찍게 되실 거예요. 아니면 귀찮으시면 로우 파일로 찍으셔도 상관없으시고. 그리고 아마 오늘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은 아, 이래서 보정을 배워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게 될 거예요. 전혀 제가 의도치 않지만 로우 파일을 설명드리려고 하면은 보정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먼저 로우 파일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 5년 전쯤에 만든 로우 누님의 힘을 믿는가라는 글이에요. 요거는 제가 아래 유튜브 페이지 아래 링크로 달아둘게요. 거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제가 5년 전에 썼던 글을 왜 다시 오늘 꺼냈냐 하면은, 솔직히 제가 보기에 이때 글을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로우 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그냥 워낙 잘 만들어놔서, 제가 여러가지 글을 썼었지만 진짜 이거만큼 잘 썼던 글은 없는 것 같아요. 뭐 SLR클럽에서 추천수도 어마어마하게 달리고요, 뭐 책 쓰시는 분도 계셨고, 요거 하나 보고. 그래서 약간 좀 유치찬란합니다. 보시면 색깔은 조금 유치찬란해요. 근데 로우 파일 이해하시는데 전혀 이해가 뭐 다 되실 거고, 제 말을 한번 들으시고 이 페이지도 한번 그 블로그 들어가셔서 한번 봐주시면은 JPG와 로우 파일의 차이는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자, 보시면 보통 이제 우리가 로우 파일이라는 거는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가공되지 않은 이라는 뜻을 가진 로우 파일, 그쵸? 가공되지 않은 원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JPG 파일은 압축하는 기술의 표준, 한번 압축된 사진이에요. 우리는 보통 로우 파일과 JPG 파일, 뭐 거기에 뭐 TIFF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확장자들이 다 로우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JPG. 무엇이 다른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JPG 파일은 MP3 파일이고요, 로우 파일은 원음 파일이에요. 우리 음악을 들을 때 원음 파일은 기본으로 한 40메가, 30메가 나가잖아요. JPG는 보통 한 4메가, 음질 좋은 거는 8메가에서 한 10메가 나죠. 대충 노래 들을 땐 똑같아요, 그렇죠? 대충 노래 들을 땐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음을 선호하시는 분들 계시죠. 조금 차이가 더 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로우 파일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아래에 있는 NEF라고 써있는 이 부분이요, 이게 이제 니콘의 로우 파일 확장자예요, NEF. 그리고 여긴 JPG. 요거는 제가 사진을 찍을 때 한꺼번에 두 가지 파일로 같이 저장되게 찍어서 파일 이름이 똑같습니다. 4811, 그쵸? 보시면 용량이 두 배가 차이가 나요. 어우, 2011년에 찍었네요. 오래됐네. 또 보시면 위에는 JPG 파일 4.7메가, 아래는 로우 파일 9.8메가. 사진은 똑같이 찍었는데 왜 이렇게 두 배나 차이가 날까? 그만큼 정보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겠죠? 무엇인가? 아, 그럼 무엇인가 정보가 들어있다. 근데 로우 파일을 안 쓰시는 분들의 이유를 제가 여기에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편집을 거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불편하죠, JPG가. JPG는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예,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와이파이 되는 거는 다 이렇게 핸드폰으로 바로 보내고, 그쵸? 이거 다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로우 파일은 편집 프로그램을 한번 거쳐야 돼요. 물론 요즘에 핸드폰에서도 로우 파일이 보정되는 어플들이 있긴 하지만 복잡한 건 어쩔 수 없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용량이 크다. 그래서 컴퓨터도 느린데 이 많은 걸 언제 열었다 닫았다 보정하고 그러냐. 불편하죠. 세 번째, 나는 그냥 적당히 취미로 하는 거라서 이런 전문적인 건 필요하지 않아요 라는 분들 계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로우 파일을 우리는 왜 써야 하느냐. 장점을 말씀드리면은 딱 이거예요. JPG보다 불편하다. 그것 빼면 다 좋다. 로우 파일은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진을 이렇게 찍었을 때 찰칵하는 순간 이 메모리에는 저장이 되겠죠. 이게 로우 파일로 될지 JPG 파일로 될지 뭐 두 개 다 저장하시면 좋겠죠. 요즘 옵션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 저장을 하는데, 로우 파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나는 여기 있는 거를 저장만 할 거야. 아, 지금 여러분들이 저 보시면서 딱 찍었을 때 여기를 저장만 할 거야.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라는 거고요. JPG 같은 경우에는 찍는 순간 내가 카메라에 세팅해 둔 뭐 색감이라던가 아니면은 무슨 옵션 이런 거를 다 카메라를 돌아서 센서를 돌아서 한 바퀴 통해서 돈 다음에 메모리에 JPG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우 파일 같은 경우에는 나를 거쳐서 JPG 파일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파일. JPG 파일 같은 경우에는 나를 거치기 전에 이미 카메라를 거쳐서 JPG 파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파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나를 거쳐야 된다는,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죠. 로우 파일에는. 하지만 그거 빼면은 다 좋은 거라는 거. 자, 어디서 좋을까요?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로우 파일은 그러면 왜 찍느냐? 왜 로우 파일이 중요하느냐? 크게 두 가지. 아, 죄송해요. 속이 안 차서.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로우 파일을 찍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번째, 노출에서 많이 자유로워요. JPG보다. 그러니까 보정의 폭이 넓어지죠. 두 번째, 화이트 밸런스에서는 그냥 완전 자유로워집니다. 아직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실 때 편하게 사진을 찍으실 건지 좋은 사진을 찍으실 건지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몫입니다. 근데 조금 더 복잡하게 해서 좋은 사진을 찍으시는 게 좋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뭐 근데 제가 노출을 잡는 뭐 설명드리고 이제 제가 노출을 잡았어요 뭐 처음으로 뭐 앱모드로 사진 찍어봤어요 이런 분들 많으신데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이 레벨 있으실 게 아니에요. 그쵸? 계속 이제 저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나중에는 뭐 포토샵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이렇게까지 가실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엔 좋은 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로우 파일이 필요한 이유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JPG 파일로 계속 찍었으니까 아 그래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스튜디오 가가지고 보정할 시간도 없이 그냥 한 번에 몇백 장을 쫙 찍어서 이거를 바로 손님한테 주는 이런 거면은 무조건 JPG로 찍어야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라 집에서 하나하나 보정할 시간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진짜 뭐 우리 가족 사진 이쁘게 찍어서 우리 애기 웃는 얼굴 이렇게 이쁘게 찍어서 좀 더 이쁜 사진 남겨주면 좋잖아요. 그쵸? 내 여자친구 사진을 찍었는데 그냥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포토샵을 좀 더 다룰 수 있다면은 좀 더 이쁘게 해줄 수 있고 더 우리의 추억을 살릴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보정도 할 거고요. 다 하실 건데 그렇기 위해서 이제 JPG 그냥 편하게 JPG라는 파일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 로우 파일을 찍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과정도 정말 어렵지 않아요. 로우 파일이라서 뭐 보정을 거친다고 해서 꼭 포토샵을 열어서 로우 파일을 연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림판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도비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파일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을 열고 로우 파일 집어넣은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끝. 이게 JPG가 나와요. 근데 프로그램을 열고 로우 파일을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서 보정 JPG로 저장 끝. 이 보정의 과정을 여러분들은 앞으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말 간단합니다. 변환 프로그램을 연다. 그쵸? JPG로 저장한다. 끝.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화이트 밸런스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로우 파일로 찍으시면. 이거는 제가 원본을 일부러 파랗게 찍은 사진이에요. 그쵸? 많이 파랗죠? 네. 이거를 이제 보실게요.
그 프로그램을 로우인데 카메라 로우라는 프로그램인데 요거 이제 옛날 버전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여기 흰색 균형 화이트 밸런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거는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눌러서 선택하는 옵션인데 이걸 눌러서 그냥 자동 버튼 하나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플로 사진을 찍는다 그래서 사진을 열고 하는데 여기에다 그냥 밝기 자동 버튼이 하나가 있어요. 그걸 누르고 사진을 찍으면 밝기가 자동으로 맞춰져.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카메라 로우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자동으로 해봤습니다. 왜냐? 귀찮으니까요. 하나하나 잡기 귀찮으니까요. 어떻게 나왔나? 얘는 로우 파일 자동 화별이고요. JPG 파일의 자동 화별이에요. 어떻게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쪽의 색감이 마음에 드실 수도 있어요. 이쪽이 색감이 마음에 드실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는 이쪽이 맞아요. 저는 이제 그 여러분들의 모니터에 따라 색깔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선 이 파일이 맞아요. 이제 사진으로 보내면 아마 현상서 같은 데 사진을 보내면은 이 색깔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 색깔이 이거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쪽이 그냥 맞다는 가정으로 두 개 요거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급한 상황에서 화이트 밸런스가 틀어졌을 때 어떻게 되나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화이트 밸런스는 요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노출 보정. 여러분은 원본을 실수로 이렇게 찍어서 이걸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게 찍었네? 잘못 찍었네? 아 사진 너무 어렵구나. 지워서요. 그쵸? 얘를 이제 우리는 보정이라는 한 단계를 거칠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얘도 카메라 로우라는 파일을 열어서 여기 이제 노출, 복구, 뭐 빛으로 채우기, 명도 대비 이걸 언제 다 맞추라고 생각을 하시죠? 귀찮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동 버튼 하나 눌렀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포토샵아. 그러면은 이렇게 맞춰줍니다. 보세요. 왼쪽은 JPG고요. 왼쪽이 로우 파일이고요. 오른쪽은 JPG 파일이에요. 이 파일을 열어놓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JPG 파일하고 로우 파일하고 두 가지로 저장되게 찍은 다음에 그냥 자동 버튼 하나 눌렀어요. 파일이 이만큼 살아납니다. 이거는 확실히 차이가 나시죠? 로우 파일로 찍었을 땐 이렇게 살아있는데 디테일이 살아있는데 JPG는 다 죽었네. 그쵸?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화이트 밸런스도 한번 자동으로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자동 버튼을 두 번 눌렀을 뿐인데 사진이 이렇게 됐어요. 원본은 이 사진이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로우 파일로 열고 그 카메라 로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열고요. 자동 버튼 뭐 기본적인 세팅의 자동과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의 자동 두 개만 눌렀을 뿐인데 사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오 장난 아니다. 그쵸? 버튼 두 개 눌렀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우린 저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JPG로 찍었을 때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로우로 찍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딱 자동 버튼 두 번 눌렀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찍으시겠습니까? 그쵸? 로우 파일 훨씬 좋겠죠? 그리고 뭐 HDR 사진이라고는 있지만 이번에 이 사진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보정의 관용도 지금은 뭐 노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화이트 밸런스에 말씀드렸는데 JPG와 로우 파일은 노출 그러니까 보정의 관용도가 얼마나 다른가 보실 부분은 여기에요. 여기 요 부분이에요. 군 부분을 잘 보시면 되겠어요. 너무 날아갔죠. 그쵸? 너무 밝죠. 사진에 비해서. 그렇다고 구름을 살리자고 여기를 어둡게 찍자니 여기도 어두워지고 어우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쵸? 그래서 아까 그 포토샵에 했던 세팅에서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그냥 오른쪽으로 다 보냈어요. 하나하나하나 이렇게 설정을 맞추면 더 이쁜 사진이 나왔겠지만 보냈어요. 귀찮으니까 보냈더니 이렇게 어두우면서 조금 살린 사진이 나왔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쪽을 조금 살리면서 보정을 들어가면 더 이쁜 사진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다 하얗게 날아갔던 구름이 이만큼 살아났어요. 하늘이 엄청 이뻐졌죠. 그쵸? 하늘이 엄청 이뻐졌어요. 얘를 만약에 우리가 보정을 한다고 하면은요 이 정도로 전 이 정도가 좋겠네요.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보정을 한번 살짝 해볼게요. 원본은 이랬어요. 너무 약간 밝아요. 하늘도 날아가고 아래 파일은 이렇게 살림색. 만약에 여기가 좀 너무 어둡다 싶으시면은 뭐 있어요? 여기만 좀 밝게 하면 되죠. 그쵸?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보세요. 둘 다 날아가서 어색했던 사진이 하늘의 구름 모양도 살리고, 그쵸? 이렇게 사진도 밝게 만든 사진이 됐어요. 이 정도로 충분히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정의 힘인데, 이게 보시면, 자 보세요. JPG 파일로 놓고 자동으로 돌렸을 때 밝기를 비슷하게 맞췄을 때와 로우 파일로 놓고 맞췄을 때, 구름 잘 보세요. 로우 파일에는 구름이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구름이 살아있죠. JPG에는 구름이 날아있어요. JPG 파일은 이 사진을 찍을 때부터 이미 날아가 있던 거예요. 왜 날아갔을까요? 아까 보여드린 사진의 크기. JPG는 4.7메가, 로우 파일은 9.8메가. 이미 저장될 때부터 로우 파일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이고 죄송해요, 요런 부분까지 데이터가 더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정도 더 쉽다는 얘기고요. 자, 지금까지 JPG와 로우 파일의 차이를 알려드렸어요. 요것만 보셔도 얘는 그냥 날아간 거예요. 날아간 건데 아까 이 옵션 맞추는 거 세 개를 그냥 귀찮으니까 오른쪽으로 쭉쭉쭉쭉 넘겨놓고 딱 그것만 했어요. 자동 버튼 두 번 누르고 사진이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이런 보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법을 모를 뿐이지. 로우 파일은 이렇게 잘 살려서, 그래서 JPG는 이렇게 못 살려요. 요즘은 JPG 파일도 많이 좋아져서 어느 정도 살 수 있지만, 보시면은 얘는 하늘은 밝고 귀와 여기는 어둡고 여기는 밝아서 날아가고, 그렇죠? 살고 이런 사진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꼭 HDR이라는 기법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걸 사용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로우 파일로 찍은 다음에 카메라 로우에서 열고 자동 밝기 좀만 조정 끝 하면 이렇게 나와요. 전 개인적으로 보정을 정말 귀찮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도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로우를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준비해온 파일, 아까 요게 이제 어도베 브릿지라는 파일이에요. 어도베 브릿지라는 파일이고요. 아이고, 프로그램이고요. 얘는 사진 뷰어라고 보시면 돼요. 어도베에서 제가 제공하는 사진 뷰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뭐 라이트룸으로 보내든 포토샵으로 보내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아까 그 카메라로우라고 하는 그 로우 말씀드렸죠. 프로그램 열고 로우 파일 집어넣고 자동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끝 하면 사진이 엄청나게 바뀐다고 그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얘랑 그러면 첫 번째는 JPG고 두 번째는 로우 파일이에요. JPG 로우. 뭔가 다르죠? 얘는 좀 평평한데 얘는 약간 가운데가 튀어나온 것 같고, 그죠? 얘는 사이드는 밝은데 사이드가 어두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JPG 파일은 이 카메라에서 세팅에 한번 들어간 파일이 저장되는 거고, 로우 파일은 너는 그냥 앞에 있는 거 저장만 해, 나머진 내가 할 거야, 이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카메라에 세팅해둔 이 사이드에 이렇게 하얀색을 넣어서, 그죠? 하얀색으로 비네팅이라 그러나, 하얀색도 하여튼 이거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왜곡 보정을 했기 때문에 로우 파일에는 왜곡 보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색감을 약간 만져가지고 좀 밝게 해놨어요. JPG로 찍힌 거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다른 거예요. 보시면 파일 크기 한번 볼까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쓰는 이제 지금 니콘의 D750 파일 같은 경우는 JPG 최고 용량으로 찍으면 10.7메가가 나왔는데요. 로우 파일로 찍었을 때는 27.7.4메가가 나왔어요. 거의 이제 3배 크기까지 차이가 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우 파일 보정의 힘으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그냥 뭐 사진 뷰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하다가, 만약에 다른 사진이었는데, 이 사진 너무 아까워. 우리 애기 정말 이거 잘 웃었는데. 완전 까만 사진 같지만 이건 사진 살아있습니다. 이 사진을 더 어둡게 찍은 게 이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 가지고 제가 JPG와 로우의 파일을, 로우의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메뉴가 있지만, 연결 프로그램에는 뭐 역시 어도비의 프로그램이 포토샵이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고요. 카메라 로우에서 열기. 얘는 카메라 로우에서 열기를 해볼게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보정 프로그램이고요. 여러분들 보정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앞으로 제가 이제 보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카메라 로우라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통
라이트룸과 포토샵을 가지고 아마 좀 많이 비교를 하셨을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라이트룸은 사진가용 프로그램이다. 만지기가 편하다. 버튼만 누르면 된다. 그쵸? 그리고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 약간 전문가용이다. 근데 항상 마지막에 붙는 얘기 있어. 결국에 사진에서 뭐 보정 제대로 하고 들어가면 포토샵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은 라이트룸 갔다가 포토샵 보면은 귀찮죠. 근데 제가 지금 열어있는 이 카메라 로우라는 프로그램은요 라이트룸보다 더 기능이 단순한 정말 그림판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이렇게 그냥 자동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돼요. 정말 간단해요. 눌러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뭐 딱히 마우스로 뭘 설정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수치를 이렇게 마우스로 눌러서 바꾸는 정도가 대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 카메라 로우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께 많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앞으로 자, 두 가지 파일 열었습니다. 위에 게 JPG, 아래 게 로우예요. 잘 보시면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뭔가 하얀 선이 왔다 갔다 하죠? 그쵸? 뭔가 사진이 찍혔다는 얘기예요. JPG도 여기 보시면 뭐 왔다 갔다 해요. 그쵸? 얘네 둘을 갑자기 말씀드렸죠. 세팅을 자동 한번 눌러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이 프로그램을 처음 봤어요. 어떻게 쓸지를 몰라요. 근데 사진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라. 자동을 눌렀습니다. 얘는 JPG 파일에 자동을 눌렀을 때예요. 솔직히 뭐 이거보단 대단하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이만큼 살았어요. 근데 얘는 로우 파일이에요. 로우 파일에 JPG보다 훨씬 낫죠. 훨씬 살아있죠. 그쵸? 근데 두 개를 보시면 뭐 밝기는 그렇다고 저 색깔이 너무 이상해. 그죠? 화이트 밸런스 자동으로 잡아볼게요. 얘는 JPG 화이트 밸런스 자동, 그 다음에 밝기 자동 했었을 때 이 느낌이에요. 요 사진이 이 느낌이 된 거죠. 얘는 로우 파일이에요. 확연히 차이가 나죠 여러분. 그쵸? 이거 보세요. 원본은 이래요. 이 파일을 이렇게 살려주는 게 로우 파일이에요. 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딱 자동 두 번만 눌렀어요. 여러분들도 이 말은 무엇이냐, 만약에 이 정도 어둡게 잘못 찍어도 사진 다 살려줄 수가 있어요. 포토샵이 로우 파일로 찍으시면 웬만한 건 다 살려줄 수 있어요. 신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완전 새카맣게 찍어서 데이터가 날아가고 그런 게 아닌 이상 다 살려줄 수 있어요. 로우 파일로 찍으시면. 자, 두 가지를 자동으로 눌렀는데요. 이대로는 좀 허전하죠. 그쵸? 그래서 아까 제가 귀찮아서 그냥 오른쪽으로 다 백백백 한다 그랬죠? 아이고, 흰색 백 말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아, 이게 버전이 좀 달라요. 옛날에 쓰던 메뉴하고 좀 달라서. 네, 적당히 맞춰볼게요. 자, 이 사진이 이렇게 됐어요. 저는 여기서 수치 몇 개 바꿨을 뿐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물론 화이트 밸런스도 더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잡으실 수 있고 한데, 저는 그냥 귀찮아서 자동 몇 번 누르고 수치 몇 번 바꾼 거.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 사진이. 로우 파일을 어려워서 나는 모르니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JPG 완벽하게 찍을 자신이 없으니까 로우 파일로 보정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로우 파일은 보정의 기본이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얘는, 아, 그리고 저장할 때도 되게 간단합니다. 제가 방금 아까 이거 여기서 그냥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열었잖아요. 카메라 로우 파일로 열기로 해서 열었잖아요. 이렇게 열었어요. 열었는데 여기서 이미지 저장이라는 여기가 있어. 눌러서 많이 보던 창이 여기다 그냥 파일 이름을 쓰시던가 뭘 하시던가 해서 여기는 저장 버튼 하나 누르시면은요, 아래 보시면은 크기에 맞춰서 저장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해상도 맞춰 조정할 수 있고요, 다 있고요. 포토샵을 안 들어가도 여기서 그냥 마우스만으로도 좀 확대해 보여드릴게요. 약간 흐릿하죠? 선명해졌나요? 이렇게 좀 선명해졌나요? 흐릿한 거를
선명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샤픈 효과, 그렇죠? 노이즈 감소, 노이즈 이렇게 줄일 수도 있어요. 노이즈 엄청 줄었죠? 그쵸? 이거 제가 좀 세게 했는데 이랬던 사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노이즈 어디 갔어? 그쵸? 저는 지금 마우스 클릭 몇 번 했을 뿐입니다. 보정은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보정은요, 기술이 아니라 지식입니다. 기본적인 지식 위에 기술이 올라가는 걸 저는 포토샵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 그래서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사진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네요. 여러분들 아직도 JPG 계속 찍으실 겁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여러분들이 로우 파일로 다 찍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복잡하고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실 때 옵션 자체를 로우 플러스 JPG 파일 하셔서 지금부터 찍으시는 버릇을 들이시고 이렇게 너무 아쉬워. 어떡해. 이때 진짜 좋은 사진 있었는데 실수로 내가 세팅을 잘못 만졌네. 이런 사진도 이렇게 살리시라는 거. 그쵸? 요거 알아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우 파일에 대해서는 그 아까 제가 요 보여드렸던 요 로우님을 믿는가 요거 아예 링크로 하나 달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을 오늘 이걸 들으시고 요걸 한번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로우 파일에 대해서 이해를 금방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본적인 거는 거의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이제 뭐 화이트 변수 이런 게 좀 남아있지만 기본적인 거는 다 알려드린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유튜브 페이지 아래쪽에 유튜브에도 메시지가 보내는 기능이나 모르겠네요. 아래쪽에 뭐가 궁금하다고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포토샵에서 머리 따는 법을 알려주세요. 이런 복잡한 건 아니, 그런 레벨이 아니시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 이 동영상을 보시고 배우시려는 단계에서 뭐가 너무 어렵다는 거 이런 거 알려주시면 제가 금방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